모두들 앵앵거리는 모기 소리 때문에 자기 귀를 때리며 분노에 차 일어나 본 적 있으시죠? 평화주의자 간디도 모기 앞에서는 폭력주의자였을 겁니다. 가짜는 벌레처럼 보이지만 사실 연간 70만 명이 모기로 인해 감염된 목숨을 잃을 정도로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이는 위험한 존재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모기를 잘할수록 잘 퇴치할 수 있겠죠? 오늘 영상 주제는 우리가 잘 몰랐던 모기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입니다. 일모기는 피만 빠는 게 아니다. 모기는 순순히 피만 빨아먹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배설을 해 피부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피 빨아먹고 오줌까지 싸고 가다니 때려 죽여도 할 말 없겠네요. 이 살충제도 모기를 완벽히 죽이진 못한다. 스프레이형 살충제, 훈증기, 모기향을 사용해 모기가 진짜 죽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모기들이 모두 바닥에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잠시 후 좀비처럼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다시 날아가는 모기도 있었습니다. 세 가지 살충제 모두 모기들을 완벽하게 박멸하진 못한 겁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가정용 살충제는 합성 피레트로이드 계열 살충제가 들어있는 게 대부분인데요. 이는 모기들이 기다렸다가 다시 회복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충제로 모기를 잡을 때는 바닥에 떨어진 모기를 꼭 휴지로 감싸 확인 사살해야 합니다. 산모기 주둥이는 한계가 아니다. 우리 눈에 모기의 침은 주사 바늘같이 한계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무려 6개의 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기는 피부에 앉으면 먼저 2개의 톱날 모양의 침으로 피부 조직을 쓱싹쓱싹 씁니다. 그와 동시에 드릴 구조의 침 2개는 혈관이 있는 곳까지 뚫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의 침은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키루딘을 분비하고 우리 눈으로도 쉽게 볼 수 있는 흡혈관을 꽂아 본격적으로 피를 빱니다. 작게는 머리카락의 1000분의 1 두께인 침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코끼리의 피부도 뚫을 수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가 옷을 입고 있어도 모기에게 흡혈당하는 겁니다. 자, 갑자기 불을 켜면 모기는 순간 장님이 된다. 모기의 약점은 나쁜 시력입니다. 야행성인 모기는 빛에 약해서 어두운 방에서 갑자기 불을 켜면 순간적으로 안 보이는 화이트아웃이 되어 멈칫합니다. 특히 막 피를 반 뒤라면 배가 무거워져 벽에 붙어 쉴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망가는 속도도 잘 나지 않아 잡기 쉽습니다. 온 모기는 날개가 약점이다. 모기는 날개가 약해 비행 지구력이 나쁩니다. 이 때문에 오래 날지 못하고 근처 벽이나 천장에 붙어서 꼭 쉽니다. 그러므로 모기를 잡을 때는 벽과 천장을 먼저 보세요. 거기에도 없다면 모기가 자기 색과 비슷한 곳에서 위장하고 있거나 어두운 곳에 숨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모기는 선풍기의 미풍에도 버티질 못하고 빌빌댑니다. 모기의 비행 속도에 비하면 선풍기 바람은 태풍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모기를 잡기도 귀찮다면 선풍기 바람으로 접근 거부 지역을 만드세요. 육모기는 고층까지 안 올라온다. 모기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고층까지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층 건물 주변에서 가끔 일어나는 상승 기류를 타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엘리베이터나 배수관을 타고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이 고층이라도 모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7. 모기 물린 곳은 긁으면 안 된다. 저도 모기 물린 데를 긁으며 영상을 만들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모기에 물리면 긁으면 안 됩니다.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모기 타액이 피부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타액은 모기가 물린 부위로 인체 면역세포가 모여들게 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모여든 면역세포 중 일부가 이 바이러스를 복제해 감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때 모기 물린 데를 긁으면 각종 바이러스가 체내로 빠르게 번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항염증 성분의 약을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8. 피 빨고 있는 모기는 때려잡으면 안 된다. 피 빨고 있는 모기는 냅다 때려 죽이는 게 국룰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모기가 피를 빨고 있을 때 손으로 때려잡을 경우 모기의 단백질 조각이 체내로 들어와 알레르기를 유발합니다. 또한 모기가 품고 있던 기생충과 병원균이 피부에 꽂힌 침을 통해 그대로 체내에 주입돼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기가 침을 뺀 후에 잡는 것이 좋습니다. 모기 물린 곳을 긁으면 더 가려워진다. 모기 물린 곳이 가렵다고 해서 계속 긁으면 히스타민 성분이 계속 나와서 더 가려워집니다. 2차 감염의 우려가 있어 침발이나 십자빵도 금물입니다. 대신 비누로 씻은 깨끗한 손으로 모기에 물린 즉시 짜내거나 소독된 바늘로 따면 항고 성분이 빠져나와 간지럽지 않습니다. 아니면 냉찜질이나 약국에서 파는 모기 물린 데 붙이는 파스도 효과가 좋습니다. 신모기가 축제법 쓰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모기를 눈으로 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는데요. 이는 모기의 순간 선회 속도가 인간의 안구 회전 속도보다 빨라서 그런 겁니다. 참고로 고양이의 눈은 사람의 두 배가 넘는 속도로 볼 수 있어 모기를 눈으로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이를 키우신다면 고양이가 보는 쪽을 잘 살펴보면 모기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일 모기는 평소에는 꽃을 빤다. 대부분의 모기는 평소에 꽃과 과일의 즙을 빨아 속시식물의 수분을 돕습니다. 하지만 임신한 암컷이 산란기가 되면 흑화되어 단백질을 보충하고자 피를 빤다고 합니다. 12. 뚱뚱한 사람은 모기에 더 많이 물린다.
모기에 덜 물리려면 살부터 빼셔야겠습니다. 모기는 이산화탄소나 땀, 젖산 냄새로 표정물을 찾습니다. 살찐 사람은 상대적으로 호흡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 땀 냄새를 더 강하게 풍기기 때문에 모기에 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13. 술을 마시면 모기에 더 잘 물린다. 한 연구 결과 맥주를 마신 사람의 65%가 모기에게 공격을 받았으며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에 비해 15%가량 높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원인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음주 시 호흡이 가빠지고 이산화 배출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보니 모기가 왜 저한테만 맞는지 알 것 같네요. 항상 우리를 열받게 하는 모기. 이제는 이 영상을 참고해 모기한테 한 방 먹이시길